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서 온 나라가 난립니다. 맷 행콕 보건성 장관이 장관 집무실에서 자기 보좌관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으로 흘러나왔고 영국 온 국민들이 보고 막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겁니다. 당장 당황하는 사람은 행콕 장관이죠. 야, 내 그 장관 집무실에 이 몰카 CCTV가 숨겨져 있는 걸 난 몰랐다. 이거 완전히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 아니냐고 강력하게 항변하지만 너무나 여론이 들끓으니까 결국은 장관직을 사임했는데, 여러분, 장관직을 사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장관으로서의 품위훼손 그런 게 아니고요. 당신 그 보건성 장관으로서 영국 국민들한테는 거리 유지하라고 얘기하면서 당신 스스로 장관 집무실에서 이 당신 보좌관하고 거리 의무 유지를 위반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관 사임 사유가 2m 그 거리 유지를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영국의 장관들, 영국의 국회의원들, 의원들이 불안한 거예요. 행콕 장관이 자기 방에 저런 CCTV가 있는 거 몰랐다는데, 그럼 내 장관 방에도, 내 국회의원 방에도 있는 거 아니냐? 야, 그럼 누가 도대체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장관 방에다? 이게 어떻게 외부로 흘러나갔냐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우선 이제 보건성의 자체 조사하고, 그러니까 보건성 건물의 건물 보안 관리회사가 M코라는 회사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당황해갖고, 우리는 그런 일 없다고 일단은 이제 오리발을 내밀고 있죠. 그런데 영국에서는요, 2018년 정보보호법이라는 걸 맹들어서 몰카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어떤 건물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하면 첫째, 관련 부서에 등록을 해야 되고, 둘째,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상대방이 당신이 이 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녹화당할 수 있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콕 장관 방에 있던 CCTV는 완전히 불법이죠. 여론이 들끓으니까 보건성 자체 조사 갖고는 안 되겠다. 좀 빡세게 조사해봐야겠다. 그랬고 영국의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라는 게 있다고 봅니다. 이 기관이 압수수색해서 뭐 컴퓨터도 뭐 이 가지고 가고 그랬고 이제 철저히 수사하는 단계까지 이뤘습니다. 근데 이제 신문에 사실 뭐가 흘러나오냐 하면요. 저 이제 기사에 보듯이 그 이 중국산 CCTV에 대한 우려가 점점 나오고 있다고 이제 그런 기사가 영국 언론에 서서 퍼져나와요. 영국에 약 한 9만 6천 개의 저 사진에 보시면 중국산 하이크 비전 제품이 설치되어 있나 봅니다. 저거는 하이크 비전은 세계 최대의 감시 카메라 업체로서 2001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단순히 저는 비디오 카메라만 제작하는 게 아니고 레이더, 그 다음에 정보 수집용 드론, 그 다음에 이 수집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그런 능력까지 가진 굉장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하이크 비전 카메라가 이제 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영국의 공공장소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런던에 32개의 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에 무려 28개가 중국산 하이크 비전 감시 카메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 행콕 장관이 근무하는 보건성 건물이 중국산 하이크 비전 카메라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불똥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Chinese product, 그 다음에 하이크 비전으로 튀고 있는 거죠. 저 영국인이 좀 우려를 점점 점증시키고 있는 이유가 이 하이크 비전이 중국의 10대 군산복항 그룹인 Chinese Electronics Technology Group, CEGT의 조정을 받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중국에는 뭐 핵무기, 항공기, 탱크, 전자를 맹기는 10대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 CGTC는 그 중에서 전자 제품을 맹기는 군산복합그룹입니다. 이 군산복합그룹이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일반 시장에서 민간용 뭐 이 CCTV도 맹기고
또 군용 CCTV도 같이 맹기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냥 민간 제품 맹기는 나라 민간 제품만 맹기고 그냥 군수 제품을 맹기는 나라 우리나라 방산업체 이러시 했는데 중국은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이런 그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에 대해서 미국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죠. 군산복합 그룹의 기술을 주면 이게 궁극적으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으로 가갖고 미국이나 영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군산 위기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하이크 비전이 이렇게 중국의 중요한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에 속하니 근데 이 하이크 비전이 인민해방군에게 나쁨할 뿐만이 아니고 스카이네트라고 그 약간 악명 높은 중국의 그 이 감시 카메라를 냅두고 있지 않습니까? 수억 개의 카메라 설치하고 모든 중국인들의 어떤 그 행적을 추적하는 이거하고도 관계 있는 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의 여론은 결국은 이 보건성에 설치된 하이크 비전의 CCTV로 이제 의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고 이 하이크 비전이 단순한 순수한 민간 기업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고 중국의 인민해방군하고 연결돼 있다니까 점점 우려가 이제 증폭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나라로 지금 항상 이제 우선 나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영국 의회가 난리난 거예요. 첫째, 왜 그 믿지 못할 중국산 영국의 관공서에 설치했느냐? 그 다음에 또 영국의 한 국회의원들은 2018년에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 미 의사당에 CCTV를 설치하려면 릴라요. 믿을만한 업체가로 설치하라. 영국 의사당에 저 하이크 비전 중국제 칼라 TV를 설치한 게 아니라고 이제 의회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영국의 아까 말씀드린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는 철저히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겠다 그러지만 만약에 이 조사 결과에서 하이크 비전이 요만큼이라도 연결됐다는 게 나오면 영국의 여론인, 정치인이나 영국의 고위 관료들이 당장 모든 관공서에 있는 하이크 비전을 퇴출시키고 그 다음에 하이크 비전을 쓰고 있는 모든 기관이 다 불안하죠. 자기들이 뭐 방해성 개인정보가 뭐 흘러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Made in China 하이크 비전이 영국에 발을 못 붙이고 쫓겨나는 거죠. 이게 이제 영국에서 벌어지는 중국산 제품, Made in China 제품의 제 첫 번째 스캔들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United States of America죠. 이 하이크 비전이 이제 세계 최대의 감시 카메라 업체인데 중국 밖에 약 170만 개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미국에 33만 개가 있답니다. 그 2년 전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부터 이 하웨이 하이크 비전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재규제하고 시작했고 특히 2000년 11월에는 미 안보에 위협을 준다고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문제는 처음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이 뭐냐면 미 연방정부의 관공서 이런 차원 연방정부 기관을 규제했지 미국의 주정부 캘리포니아 주정부나 오레건 주정부 차원에서 규제 안 하니까 이런 주정부 차원에서 일단 중국산 하이크 비전이 싸니까요. 싸니까 막 쓴 거니까 33만 개가 설치됐는데 이제 설치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미국의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에 내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야 이거 심각하거든요. 항상 하웨이도 문제되고 하이크 비전도 문제되는 게 이게 단순한 감시 카메라 아니고 여기 무슨 스파이 칩이나 비밀 장치가 있어갖고 이거를 차이나 쪽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온갖 거리에 워싱턴 뉴욕 거리에 이런 엄청난 하이크 비전 중국제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다음에 학교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의료 수업에서 모든 디테일스 오브 아메리칸의 미국 사람이 움직이는 세상 모든 정보가 중국으로 가고 중국 공산당으로 가고 이걸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면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가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미 정부가요, 지금 차이나를 다루는 거 보면 아주 무섭고 갈수록 아주 강력해집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가 야, Made in China, Huawei, ZTE 못 믿겠다, 통신장비 못 믿겠다, 다 뜯어내라고 진짜 파격적인 초강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FCC죠. 사진에 보이는 그 사람은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의 Acting Chairman인데 만장일치로 어떻게 가게 되냐면 그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미국의 이제 지방 군소 그 통신 회사들이
그 하웨이 ZTE 장비를 썼나 봐요. 뭐 이유는 간단하죠. 이제 싸니까 쓴 거죠. 근데 이거 뜯어내라. 이건 거의 명령 수준인데 정부 행정명령 뜯어내면 그 대신 뜯어내는데 드는 비용 19억 불은 연방정부가 지원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진에 보이는 액팅 체임원이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절대로 중국의 통신 장비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발을 못 붙이게 했다. 우리 FCC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바이 네트워크 모든 거의 미국의 통신 네트워크 바이 네트워크 그 다음에 통신 스테이션 바이 스테이션을 철저히 감시해갖고 앞으로는 중국 장비가 이제 못 들어가겠다고 이제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FCC가 작년에는 미국의 연방정부 기관만 중국제 제품을 못 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제 제품이 controlled by foreign factor 그러니까 foreign factor는 게 결국은 Chinese Communist Party라 이겁니다. 이래 정보가 흘러나갈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금년 6월에는 미국의 모든 통신 업체는 물론 민간기업 포함입니다. 중국산 장비를 쓰지 마라. 그리고 이미 기존에 계약한 거 있더라도 모두 파기하라고 진짜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FCC 조치를 보고 이 지방 그 통신업체 교체하는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거든요. 그때 이렇게 언론을 보니까 야 이게 돈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든다. 약 한 18.5억 불 18억 5천만 불 어치 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돈이 들면은 기존 장비를 교체하라고 이 정부가 강력히 나오지 못해요. 특히 예산 문제 때문에. 근데 저도 그냥 오히려 처음에 예상했던 18.5억 불 더 많은 19억 불을 팍 주면서 교체하라 그런 거 보면 미국 정부의 차이나 배싱, 크게 차이나 하이텍, 뭐 5G 정보통신 이런 쪽에 대한 견제 의지와 실행 능력은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장 위구르입니다. 계속 문제가 되겠는데 또 미 상원이 위구르적 강제노동 방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짝짝짝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장 위구르에서 오는 면허만 수입 금지시켰는데 지금부터 신장 위구르에서 모든 제품은 수입 금지입니다. 왜냐하면요. 자, 신장 위구르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은 그 위구르인을 강제노동시켜서 맹긴 걸로 간주하겠다. 만약에 이게 신장 위구르에서 맹긴데 강제노동으로 만들지 않은 제품이라면 그 사실을 증명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증명하기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앞으로 이 중국의 수출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시작이에요. 이게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계 품목에서 관세를 매기긴 매했지만 중국의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전체에 대해서 뭐 관세가 아니고 수익을 금지시킨 사례는 처음이거든요. 이게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대응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이제 일본 제품이 막 미국으로 치고 들어가고 미국이 막 그렇게 일본이 막 밀리고 그럴 때 바이 아메리칸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 의사당에서 미 의원들이 뭐 수입품 뭐 포크 나이프 접시 같은 걸 막 카메라 앞에서 깨면서 야 우리 메이드 인 USA를 사자. 이게 일종의 정치적인 쇼죠. 그리고 미국의 주요한 기업들은 포드나 GM같이 Made in USA 차를 사면은 자기 직원들이 좀 보너스에서도 우대해주고 그런 그 애국주의 미국산 구매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의 각 주에서 다시 바이 아메리칸 운동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그림에서 보듯이 에폭 타임스지의 보도에 의하면 미시간주가 이제 차이니스 프로덕트를 보이콧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물품을 안 사겠다. 근데 제가 요 내용을 보니까 이제 미시간주 이제 지방정부나 미시간주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야 뭐 슈퍼가 어디가 너무나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제가 많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미국인들이 좀 이제 중국제보다는 메이드 인 USA를 좀 선호해서 사주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국제를 사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중국제가 너무 많으니까 저 중국제의 소비를 구매를 조금 줄이고 미국 거를 조금 많이 사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80년대 바이 아메리칸 캠페인하고 요즘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되살아나고 있는 바이 아메리칸 캠페인하고 커다란 차이점은 옛날에 바이 아메리칸 캠페인은 수입품 대신 메이드 인 USA를 사자는데
지금 미국에서 다시 일어나가 있는 바이 아메리칸 캠페인은 뭐 재패니스 프로덕트, 코리안 프로덕트가 아니고 차이니스 프로덕트, 중국산 제품 대신 미국산 물건을 사자는 운동입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중국의 수출이 날개를 달았습니다. 뭐 1사분기, 뭐 4월, 5월 통계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뭐 몇십 퍼센트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유엔의 웅크타드가 재미있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저렇게 중국의 수출 호황이지만 이제 중국의 수출은 정점을 찍었다. 왜냐면 저게 전년 동기 대비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면 작년 1사분기 뭐 4월, 5월에는 중국 경제가 락다운 시켜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뭐 어려웠대고 수출이 거의 못할 텐데, 그러니까 어려울 때 비해서 동기 대비니까 지금 많이 올라가지만 중국이 인건비가 올라가고 특히 이제 탈중국화가 가속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중국이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두 번째, 지금 뭐 이렇게 수출 많이 된 중국 제품 되면 저게 중진국형 제품이다. 무슨 마스크 같은 방역 제품이나 재택 근무가 많으니까 컴퓨터, 노트북, 뭐 좀 마우스, 키보드 이런 건데, 저거는 시진핑 주석이 주장하는 중국몽, 세계 최강 기술 굴기 차이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거는 이미 중국이 이제 관심이 없는 품목이거든요.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5G 정보통신,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쪽 가이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죠, 그거는 세계 시장에서 그럼 하이테크 차이니스 제품은 세계 시장, 중요한 미국 시장, 유럽 쪽에 점점 발붙일 곳이 없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